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아코디언의 부산 박쌤입니다. 오늘은 연주곡집 2권에 나와 있는 가장 첫 번째 곡, 나훈아 선생님의 고장난 벽시계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코디언을 배우시는 분들은 세월이 빨리 가죠. 예. 어떻게 이렇게 가사와 그 제목을 잘 지어서 세월이 빨리 가는 걸 조금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벽시계라도 고장이 내어서 세월을 좀 붙잡고 싶은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벽시계를 고장낸다고 해서 뭐 세월이 멈춰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잘 배워서 고장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웃고요. 자, 분석해 볼게요. 자, 샵이 하나 붙었습니다. 샵이 하나 붙으면은 도레미 파, 파를 칠 때의 반음을 올리세요. 그런 말이죠. 물론 우리가 조표의 역할은 도자리를 찾고 기준점이 달라진다는 게 그 의미지만은 그렇지만 도자리가 달라질 때마다 그거를 다 찾으면은 연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정도법으로 하고요. 결과론적으로만 파를 칠 때에 반음을 올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C라고 나와 있는 거, 오스나리 C라고 나와 있는 건 뭐라 그랬죠? 그렇죠. 4분의 4박자. 4분은 표가 한마디 안에 4개가 들어있다. 요 노래에서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4분은 표를 한박자로 취급을 합니다. 자, 리듬은 트위스트입니다. 트위스트. 힘드시면요. 그냥 트로트 하셔도 됩니다. 궁, 짜, 궁, 짜, 궁, 짜, 짜, 궁, 짜. 그 뒤에 있는 궁, 짜, 짜, 궁, 짜. 그거를 주 리듬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시면은 그냥 궁짝궁짝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궁짝짝궁짝을 왜 하느냐? 조금 더 리듬감을 조금 더 이렇게 탁탁 튀는 그런 발랄하게 이렇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리듬감을 사용합니다. 연습을 해 놓으시고요. 또 정 힘드시면은 트로트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연습을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G코드죠. G코드. G코드. 생략되어 있네요. 빠뜨렸네요. G코드 적어주시고요. 자, 솔솔솔레미, 솔솔솔레미, 솔솔솔레미가 세 번 나옵니다. 자, 똑같은 음을 칠 때 불편합니다. 3번 손가락, 솔솔솔레미. 예. 예, 빨리 치면 좋겠지만, 빨리 안 되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솔솔솔레미.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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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미. 자. 자, 하나만 잘 치면은, 뒤에 거는 뭐, 두 개는 거저먹죠. 자, 눌리면서 솔.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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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미. 눌리면서 솔, 눌려진 상태에서 솔, 솔. 솔, 솔, 솔. 눌리면서 레, 손가락을 뗀 후에 미. 이게 반복됩니다. 그렇죠? 세 번.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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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미, 솔. 천천히 해서 몸에 익히셔야 됩니다. 빨리 해서 음이 흐트러지는 것보다 천천히 연습을 해서 음을 정확하게 익히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누차누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이게 원리의 빠르기로 가셔야 됩니다. 자, 자, 오른손이 잘 안 되시면요, 솔, 솔, 솔. 이거는 누르면 안 됩니다. 튕겨 올라와야 됩니다. 누르는 순간에 넣습니다. 머릿속에 아 치고 올라와야 돼. 예, 빗방울이 타닥 타닥 치듯이 치고 올라와야 되라는 생각을 갖고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솔라시레 다시 솔솔솔레미. 예. 솔라시레 1, 2, 3, 5.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나오면요. 그 때리 안 칩니다. 요렇게 칩니다. 끝부분에 끝부분을 이용을 해서
3번, 3번, 2번, 3번, 3번, 2번 탁 밑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따닥 나무 소리 나죠. 이 나무 소리가 나요. 나중에 뭐 좀 잘 되면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지금은 천천히 앞에는 멜로디 음이 많기 때문에 그냥 드롭드롭 궁짝궁짝으로 넣었습니다. G코드 넣으십시오. 자, 솔라시레 1, 2, 3, 5. 네, 솔라시레, 솔라시레, 솔라시레. 자, 한번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코드 그대로 CC. 자, 3번, 4번입니다. 같은 음을 치지만은 처음에는 3번, 그 다음에는 4번을 가야지 뒤에 손가락 번호, 운지법이 편해집니다. C, C. C 두 번째 C를 칠 때는 짝짝이죠. 궁, 짝짝, 궁까지죠. 궁. C, C, E. 시, 시, 이, 라솔. 시, 시, 이, 라솔. 자. 시, 시, 라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트로트로 치면 그렇죠. 편하죠. 예, 트로트도 해보시고, 트위스트로 한번 리듬을 살짝, 예, 가볍게, 예, 튕겨주는 것도 좋습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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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시, 시, 궁, 라솔. 자, 연결시켜볼까요? 자, 미는. 세칸 올라가서 E 마이너 궁 짝짝 궁 미 짝짝 궁 미 짝짝 궁 미 짝짝 궁 미 짝짝 궁 세 박자면요 세 박자 음을 완전히 다 줘야 됩니다. 다 줘야 됩니다. 다 줘야 됩니다. 그냥 다 줘버리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박자 반 가는데 막 갈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박자도 어긋나고 노래도 쑥 가는, 예, 느낌입니다. 미. 예, 충분히 다 줘버리십시오. 미, 짝짝, 궁, 솔라. 궁, 짝짝, 궁, 솔라. 궁, 짝짝, 궁, 솔라. 미, 짝짝, 궁, 솔라. 그 다음에 또 똑같죠. 근데 이제 손가락 번호가 다릅니다. 시, 시, 라솔, 시, 시, 라솔. 앞에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운지가 5번, 5번, 예, 다릅니다. 시, 시, 라솔, 시, 시, 이, 라솔. 그렇죠. 시, 시, 이, 라솔. 보너스 레 짝짝 궁짝 50 50입니다. 아닙니다. 25 75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그 슬로라 같이 아닙니다. 예, 물론 뭐 25, 75보다는 75, 25가 낫습니다만은 50, 50을 정확히 빼는 연습을 하십시오. 궁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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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짝. 베이스 연습을 깔끔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베이스는요,
트로트와 왈츠에서 다 잡고 오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 정확한 박자, 정확한 발성은 베이스 정확한 박자, 정확한 발성은 트로트와 왈츠에서 다 잡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트로트와 왈츠 기본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야 뒤에 같이 조금 복잡한 우리가 리듬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발성과 박자에는 신경을 안 쓰고 예, 리듬 그 자체만 신경 쓰고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군, 짝, 짝, 군, 짝. 안 바쁩니다. 틀리죠? 품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자, 앞에 거 제가 연속으로 오늘 배운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부분만 조금 불편하지 그다지 뒤에 부분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궁짝짝 궁짝 배우는 것, 그 다음에 같은 음 연속으로 나왔을 때에 예, 손가락을 치는 것. 근데 이 부분이요 빠르게 치면 이제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느리게 천천히 연습하셨다가 빠른 식으로 가십시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칩니다. 리듬감 있는 게 더 들어갑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칩니다. 자,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70에서 80% 다지고 넘어오셔야지 그 다음이 편합니다. 예,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고장난 백식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하는 아코디언의 부산 박세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